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 네. 이대현 씨가 정말 소문난 깬돌이 저랑 네, 시던데 근데 혹시 오늘도 게임 때문에 오신 걸까요? 지금도 오빠가 쉬는 날이면 게임을 10시간 이상씩 해요. 해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해요. 합니다. 네, 해요. 근데 오빠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네. 조급한 게 없고 불안함이 없거든요. 근데 게임을 해서 오빠가 이런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되게 좋네. 예. 근데 막상 실제로 게임을 같이 했는데 네. 굉장히 힐링되고 좋았어. 여유가 진짜 생겼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따뜻한 집안 환경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다름 아니오라 제가 아이를 굉장히 사랑해요. 아이를 정말 좋아해서 저희 부부 2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많이 낳고 싶거든요. 네네. 감히 몇명 정도? 3명 정도 감히 낳고 싶어요. 낳아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산모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빠를 때 낳고 시작해야지 여러 명을 낳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급한 게좀 있어요. 빨리 낳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빠는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요로해서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한지 그래서 그 고민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분께서는 그러면 어떤 준비인지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뭐 기도인지 어떤 게임 레벨업 같은 거 준비할 거 많죠. 여유가 좀 생기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대를 낳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내집 마련도 하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집 마련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출산을 좀 하실 생각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이제 집값 미쳤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면 제가 이제 100살 정도가 될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그게 이제, 안 된다. 요런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요즘에는 다 그래도 저희 누나도 애를 좀 늦게 낳았는데 정말 건강하고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저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고. 이 고민이 사실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저는 TVN 본부장님께서 집을 한채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본부장님이 들으면 저놈이 미쳤나. 본부장님 저기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저기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했대요. 사람이 극한의 공포심을 언제 느끼는지. 그게 몇 개가 나왔어요. 높은 곳에 있을 때. 깊은 물에 있을 때. 싫어. 심해. 그리고 또 하나가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제치고 압도적인 1위가 된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근데 뭐가 제일 공포냐? 내가 준비가 안된 컨디션으로 여기에 딱 오른 거. 자기 알거든요. 나 준비 안 됐어. 근데 예를 들어 야구도 그렇고 우리가 무대에 서는 일들을 보면 내가 준비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대에 서는 게 엄청난 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과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가 나오게 하는데 내가 이거 준비가 됐어? 준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해도 부담의 수위를 넘어서서 엄청난 아마 중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수는요, 그냥 제일 심각해요.
그 무게감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공으로 다 끝날 수도 있고 내가 다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도 내 하나가. 그거는 일반적인 직업은요. 그 무게감은 죽을 때까지 별로 경험을 못 해볼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조금 느끼냐면 강연이 그렇거든요. 강연이 계속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일종의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판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내가 스트라이크 넣어야 되는데 오늘 말 잘 안 들어가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 앉을 때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앉으겠어요? 앉아서 눈빛으로라도 웃겨야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투수는 아마 그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긴장감이 제가 보기엔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집에 와서 자기야 나 힘들어. 나 너무 많이 긴장했다. 근데 그 말을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별로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아예 안 해요. 그렇죠. 투수가 그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딱 나가면서 막 타자들한테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야 진짜 나 죽을 뻔했다. 진짜 나 심장 너무 쫄려. 나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속마음은 저래요. 진짜. 봐봐요. 진짜로? 네. 완전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남편이 다시 삶의 공을 던져야 돼요. 그럼 앞뒤로 생각을 해요. 버리를 어떻게 할 거지? 우리 직업이 이게 벌써 은퇴를 해버렸고 그럼 지도자를 할 건가? 방송인을 할 건가? 이 생각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자꾸 아이를 갖고 싶대. 난 생각도 많고 또 책임감도 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삶의 공을 던질 때 나 홈런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불안감이 또 불안하면 또 남자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 관계가 막 원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아내는 당연히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부부관계도 하고 싶은데 이제 남편은 이제 새벽 기도 나가야 돼. 기도하기 전에 24시간은 안 돼. 몸을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분도 그 중압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살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 안정감이 올 것이냐? 그러면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뭔가 이게 생기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생겨버려요. 기도하지 않은 그 사이에 어떤 그날 막 비 많이 오는 날 뭔가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에 그러면 또 내 생각은 또 이건 아닌데 우리 수입이 이만큼인데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는 진짜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내분이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몰랐다. 그냥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운동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그걸 수천 번 자기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수만 번. 남편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 서로 이거 좋은 얘기 되셨으니까 네. 저녁에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내일 시합이 있어가지고.